자, 수방 고교 기본 편상 2.0 유닛 10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터 어근 먼저 보고 갈게요. 인터가 비트윈의 뜻이죠. 사이에 이런 의미가 있죠. 인터내셔널 하면 나라들 사이에 있으니까 국제적인, 인터섹션 구역 사이에 있는 거니까 교차로. 자, 럽트는요, 브레이크의 뜻인데 깨다죠. 깨다, 깨트리다. 럽트 터트려, 깨트리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뱅크럽트는 은행을 깨트려서 은행이 망하는 거니까 파산하니 되죠. 자,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book. 자, 이 쉬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여행을 북하다. 호텔 부킹하면 호텔 예약이죠. 아, 이게 동사로 예약하다는 뜻이 있었군요. book. book. 두 번째, memorize. memorize word. word를 단어를 memorize 하다. 기억에 남게, memory, 기억이 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 암기하다는 뜻이네. 암기하다. memorize, 암기하다. memorize. 그 다음, memorial, memorable. 자, 동시에 보죠. memorial day. 현충일을 나타내는 뜻인데요. 그때 memorial은 무슨 뜻일까요? 애국지사를 memory, 기억하는. 애국지사를 기억한다. 애국지사를 추모한다. 그래서 추모의, 기념의, 이런 뜻이 됩니다. 추모의. 추모하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죠. memorial. 그 다음에 memorial raise가 세우다, 올리다, 이런 뜻이죠. 뭘 세울까? memorial. 이번에는 추모의 뜻이 앞에 있었으니까 추모하는 뭐 기념비. 자, 기념비를 세우다. memorial. 기념비라는 명사라, 명사의 뜻도 있네요. memorial. 그 다음 memorable story.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기억이었잖니. 그래서 기억할 만한, 말 그대로 기억할 만한, 잊지 못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억할 만한, 잊지 못할 이야기. memorable. 그 다음 decade. A decade of development. 어떤 개발? decade. 대략 캐나다에서, decade. 대략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10년간. decade. decade. 그 다음, swallow, build a nest. 둥지를 build, 만든다. swallow. wall이 벽이죠. low는 낮게, 벽에 낮게 앉은 제비가 먹이를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swallow, 제비입니다. 제비. swallow. 두 번째, swallow. food, 음식을 swallow 하다. 벽에 낮게 앉은 제비가 먹이를 삼키다 해서 두 번째는 삼키다라는 뜻이 있네요. swallow. 그 다음, interrupt my walk. 내 일을 interrupt 하다. 사이에서 깨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interrupt, 방해하다. 중간에 깨고 들어오니까 중간에 중단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중단시키다. interrupt. 자, 마지막 단어, bankrupt. bankrupt. firms, 회사들. 어떤 회사들? 자, 은행을 깨트리니, 앞에서 우리가 봤죠. 원에서 파산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bankruptcy, 명사점에서 붙으면 파산이란 뜻이 되네요. bankrupt. 그 다음, speed review 가자. a book. 자, book은 hotel booking. 호텔 부킹하면 호텔 예약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로 예약하다. memorize. 기억에 남게 만드는 거니까 암기하다. 그 다음에 memorial. 자, 애국지사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추모하는 것. 추모의, 기념의. 명사로는 기념비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memorable. 기억할 만한, 그래서 잊지 못할. A decade. 대략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살죠. A swallow.
자, 벽에 낮게 앉아있는 제비가 음식을, 먹이를 삼키다. 자, 제비 삼키다. interrupt. 사이에서 깨고 들어와서 방해하다, 중단시키다. 자, bankrupt. 은행이 깨트려지니까 이게 파산하는 것이 되죠. 파산한. 여기까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